여러분들 걸어 네? 새벽길을 오다가 해가 떴고 저기 보시면 지붕이 보이죠? 어르신 집에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르신이 과연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무작정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 이제 다운되고 이렇게 보면 네, 어르신 집이 보이는데 네, 올라가 볼게요. 일단 문이 다 닫혀 있고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밭, 네. 여기는 밭이고요. 감도 아직 달려 있고 아직 오늘 영하 날씨였는데 여기 올라오니까 그래도 네, 덥네요. 더워요. 이렇게 문이 닫혀 있는데 여러분들 부모님까지 어르신이 계실지 아, 소리가 납니다. 네. 어르신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났어. 어디가요? 처소? 아니 북한이라 몸이 아파가지고 피곤해요? 병원에 좀 누가 그냥 있는데 내려갈까요? 병원을? 응? 병원에 갈까요? 아니 병원 못 가. 걸음 못 걸어도 돼. 걸음이? 다리가 아파. 근데 저번에 갔다 오셨잖아요, 그죠? 한번 엊그저께. 응? 엊그저께 갔다 올라오셨잖아요. 그때도 뭐 어깨 갔다 왔어. 왜 다리 아프시는데 갔다 오셨네? 아들 내고 와 대구 갔죠. 아유, 병원에 가셨던 거예요? 네, 그거 해서 안 나가고 다리 그대로 왔고. 그니까 아니 거기서 무슨 저 한약을 드셔야 되잖아요, 한약. 한약 뭐. 약이 몸에 앉아서 누워 계시는구나. 다리 아프다고 약도 먹는다. 그거는 이제 저거 막아먹은 어떻게 됐어요? 막아먹은. 막으면 좀 뭐지 그거. 그안 되는 줄 아지. 그때 먹지 않았어. 아 이제 아직 그거 드시는. 이게 보도 담아가지고. 네. 그거 드시는구나 아직. 어이 문 닫으셔야 되겠다. 왜냐면 거기 계시다가 나오셔가지고 그죠? 문. 찬바람이 들어가잖아요. 아주 닫으셔야 내가 들어가든지. 예, 아유. 예, 아니, 놔두세요. 아주, 여기 밖에도 다 얼었어요? 예? 밖에도? 예? 저기도 다 얼었어요? 다 얼었어요, 뭐. 마담 물어보면 다 그러는데, 이것도 그래, 터질까봐 안 한다. 이게 영하 날씨라가지고, 요새. 엊그저께 엄청 쳤어요. 저 자리까지 정말 그냥 여기 간다고. 아니 그저 여기서 자고 갔어요? 예? 자고 갔어요? 훔쳤 사람? 하루 안 자고 갔지. 아 여기서? 그러면 저 낮에 왔나 보네. 응? 낮에. 아침에 안 오고. 낮에 왔지. 낮에 왔다가 간 거죠? 아 일부러 하루 자고 뭐 태백산도 가끔 자고 남해주 그래. 이거 뭐 그날 뭐지 이제 토요일 올랐는데. 예. 영원히 그만 한다지 내서 남으니까 내가 이제 끊어놓고 또 그때는 해주고 갔어. 난 걸. 그 해주고 가야지. 뭐 저 톡 가져왔더만. 그러면 그 옆에 보면 참 여름 내내 그 사람들 난 끊어주잖아. 태백산이. 예. 근데 남으면 또 내가 끌어오고. 아, 야, 이거 뜨거워, 이제. 이 젓가락으로 하자. 아, 예, 이거 뜨거워. 자. 이제 남 해놓은 거 없다. 없어. 아, 있어. 아, 여기 때문에, 여기. 이쪽은 끌고 와야지. 예, 제가 끌고 올게요, 좀 이따. 도마야, 그, 뭐, 지게를 지고 가야지. 까놓고 오나, 뭐. 지게를 지고 와야 돼요? 이렇게 굽는데 뭐난 게 이렇게 짧게 끌어놨어요? 요렇게 아 그럼 메고 오면 되네 지게로. 네. 아 끌고 와야 되는 줄 알았네. 에이 끌고 와야 그 끌고 오면 나 장봉이 아닌데 끌고 막 끌고 와야지. 아주 굵은 거라고요? 저 마당에 채워난 그런 거 장부가 그 저 옆에 장경 옆에 채워난 그다음 끌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 제가 제 저 지게 있잖아요 큰 거 촌놈 지게 있잖아요 그걸로 끌고 해야지 뭐.
아니 나는 문이 닫혔길래 어디 또 가셨나 했네. 그때 농개 들어오면 이거 산인 줄 알지. 문 닫는다고 생각했어. 아. 여기 들어오면 돈 나니까 안전 도구가 있는 줄 알지. 그래가지고 이게 저게 잠겼나 하고 한번 이렇게 했더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하고 물어봤죠. 여기 계시네요, 다행히. 뭐 대벽 방송 사면서 그저 뭐 저기 고기 좀 뭐야 가재미 저거 배달을 하더라고요. 여섯 마리 사가요. 뽑고 몰라더니 아들이 뭐지 장고기는 세 마리 주더라고. 아드님이? 응. 갑자기 가져왔어요 또? 가져 뽑고 몰라니. 아유 그 갑자기 많이 생겼네. 사가 이거 받아 고기가 생긴 사람이. 아. 그 장을 받아 잡아가지고 이거 어디 갈등이니까 먹으라 이거 지가 데려와 되지만은 이 양반 일부러 왔더라고. 전화해가지고 화지 갈 보다가 아버지 같이 그러면 실로 없어서 데리고 가라고 해. 그래가지고 그냥 뭐 데리고 올랐거든. 그래서 장은 이런 거한테 말도 안 돼 말도 해. 그 까먹으라고 그 가진 거 몰라. 구멍이 가면 그것도 남만 갔는데 구멍 그냥 갔지. 이것도 이렇게 있고 또 오중은 또 가졌지. 저기서 뭐 꽁치 가도 있더만요. 꽁치도 그 세 마리 가지고 또 이거 있지. 야 이거 한꺼번에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지면 좀 마루랑 달랐어. 네. 아, 골치하구나. 너무 그래도 이게 겨울이라 좀 낫잖아요. 그래 아플 때 얹으면 좀 물렁해지겠죠 뭐. 그렇게 안 딱딱한데요 지금? 아니 그러고 자 그다 중간은 물이 안 해. 그래가 지금은 소라가 떠본데 그런 것 같아. 그렇게 모르겠지. 아직 네. 커피 한 잔 먹고 또 굳이 막 낫겠는가 몸 피곤해 가자. 밥 몇 개만 먹었어. 이거요? 응. 아침에요? 응. 아 그러네. 아침 저거 드시다 그랬구나. 이제는 뭐냐 좋아가지고 막 저만 먹고 그렇게 안 떨어지거나 아침에 가서 배도 어제요. 그러니까 문 닫아놓고 물 넣고 놓고 안 떨어지잖아. 근데 아궁이 불은 떼시잖아요. 불은 떼지. 넌 불 안 넣으면 죽어 못 살아. 그렇죠. 나는 뭐 배낭 가득 차고 이 남만이 부살 건 뭐 좋아가지고 넣으면 되는 거야. 난 뭐지 가리 안 먹어. 개 가지도 뭐 패째로군. 응. 금에도 뭐 한 달 뺄 것 같아. 아니 거기 많아요? 짜라구이? 돈이 많더라고 나고 보니까. 그 이제 몇집 왔다 갔다 해야 되겠네요, 그죠? 응. 여기 커피 먹고 왔다 가서 좀 날라야죠. 아 주워가지고 좀 이따가 뭐 나고. 아침에 여기 보. 쥐시려고 막 그러더라고요. 올라오는 그 양반 끊어가지고 쥐가 끊어갖고 가지고 막 두 개 갖다 놓고 가서 몸을 쳐. 배제 해놓고 그냥 갔네. 근데 많이 해놓고 갔네. 많이 해놓고 갔어. 아니. 그래서 이거 길어놓으셨구나 이렇게. 그래도 나는 야약을 안 먹는 사람이니까네. 그러니까요. 그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그 한약 한의원에 가세요? 한의원 뭐 그건 안 가고 뭐 드신다 그러니까 그런 거고 어르신이 안 드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배약이 무겁나 뭐 작은 안 쓴다 해나 그건 뭐 데려가지 않아 뭐 왔다가 그냥 와가지고 올라버렸어. 그냥 쉬셨구나 가서 좀 뭐 사원에 집에 가서 이따 밤 자고 사원에 집에 가세요? 내려간 지금 큰 사원 집에 가서 큰 딸아 장아따 다 와 같이 데리고 내려갔거든요. 대구요? 아 데리고 데리고 토요일에 와서 데리고 내려왔어. 아들하고 그런 딸내기 먹어서 이따만 자고 또 아들 이따가 일어나고 양구 딸하고 양구 있는 놈과 같이 와가지고 양구 따님도 왔어요? 저 두부 하시는 분
덕화쪽을 데리고 갔지. 아버지가 못 가면 못 간다니까. 그래가지고 큰딸의 집에 같이 가가지고 하루만 자고 그랬지. 가고 그냥 두 공장 가니까 가고서는 큰딸의 집에 들밤 자고 그래 아들이 또 아들 데리고 갔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 다리 아프다고 찍은 걸 보셨나 보네. 그죠? 봤으니까 알죠. 다리 아프다고 우리 찍었잖아요. 이거를 제가 저도 그러고 그걸 보셨나 보네. 난 이거 먹고 난 사람이거든요. 아니 근데 그 전에 났는데 요새는 잘 안 났잖아요. 이제 그 그때 이 다리가 이렇게 뻐가 이랬는데 그 대부분 한 100만원이 들어가더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담아놨거든. 와가지고 한 병도 그 뭐 따라갔던 게 가도 여간질 좋지 않거든. 그래가지고 가지고 하고. 요새는 인자는 연세 있어서 그런가 잘 안 났어요. 지금도 그 아파요 그러면? 아프다 못 가긴 하는데 딱 거기 앞뒤 저리거든. 먼저보다 좀 낮아지지 않았어요? 야? 똑같아요? 어찌나가지고 저 병, 대병 막든 대꼽을 듣만 하도 조금 들었는데. 아니 너무 술이래가지고. 아주 그렇지. 독해요. 그러니까요. 저건 얼마 됐어요? 당구진은? 예? 당구진 얼마 됐어요? 그 한 달 이상 됐냐? 조금 됐네 그래도. 마가목은 안 끓였지 아직? 마구는 안 끓였어. 그것도 여기 무릎에 좋은 거니까 그것도 그래서. 그건 그럼 물에 때려 먹이죠. 예, 한참 물로 한참 부어 끓여야 되지. 예, 그게 몇 번 끓여도 재탕해도 되고 그래요. 자꾸 우러나니까. 많더라고 그냥 안 끓는 게 많아요. 그 조금씩 끓여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끓이지 말고. 그 친구가 준 거. 다음에 가면 이제 또 뭐 좋은 거 달라 그래야지. 친구 산삼주 주고 저였잖아요. 산삼도 그 사람. 네, 친구가 우리 친구가 제 친구. 줬잖아요. 예, 산에 뭐 좀 작년에 산 돼가지고. 다음에 그럼 뭐 달라고 그래요, 어르신? 뭐 달라고 그럴까요, 좋은 걸. 뭐 무릎에 좋은 거. 들이 보니까는 뭐 산에 삼을 캐고 뭐 더 캐가지고 그 땡긴 막. 맞아요, 그 우리 친구도 그래요. 그 뭐지 저 자연산하고 땡긴 거거든요. 그래도 삼은 저번에 드렸고 마가목도 드렸고 다음에 오갈피 이런 거 달라 그럴까요? 오갈피 그죠? 오비 가시오비인가 뭐? 네, 네. 오갈피 가시오비 좀 달라 그러지. 여도 오갈피 있어. 여기 있어요? 저 산에 가면 짐승도 있다니까. 여기는 없잖아요. 여기는 없어. 여기 지난번 남기지 어디 먼데 땅감이 안 나. 다른 데 있죠? 다른 데. 나도 저 고랑 같은 산타네가 있어. 높은데 딴데 그죠? 한번 가봐야 되겠네. 나무가 많은가? 자, 어르신은 방에 안 보이네. 커피 드시고. 아, 이게 잘 붙었네요. 아, 그래도 내가 발라놨는데, 잘 붙어가지고, 바람도 덜 들어오고. 자, 이게 한백산 도깨비님이 오셔서, 이쪽에다 나무를 잘라놨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딨지? 제일 필요한 게, 제일 필요한 게 나무라 해가지고, 아, 여기 있네. 아, 여기 있네. 여기 이렇게 잘라 놓으셨네. 어휴, 뭔 나무가 엄청 크네. 이게 크구만. 아, 이거를 메고 가야 되겠네, 또. 예, 네, 여러분들. 자, 여기가 옛날에 여기 어르신 집 옆에인데, 아, 여기도 누가 여기서 사셨답니다. 저쪽에서. 살던 자리랍니다, 여기도.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게 집터인데, 이게 저 돌담에, 여기 집이 있었는데, 아, 이게 흙에 무너뜨리고, 이렇게 됐네. 여기네. 이 자리에 계셨나보네. 아, 지금 이제 겨울이라서, 뭐 그냥 다, 이게 낙엽은 다 떨어졌고요. 오늘도 아주 날씨가 좋습니다.